찍입니다. 한번 먼저 새끼는 기마식 그러니까 손발기라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면서 가다가 이크 이게 받아차입니다. 상대가 밑을 차면 바로 위로 받아차는 기술. 이게 겨차기라는 기술로 상대를 치는 기술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상대를 딴지거나 넘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건 딴죽이라는 기술인데 상대가 딴죽으로 나를 다리를 걸면 그것도 역시 막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흘려보내면서 받아차는 기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크 예, 그래서 상대가 들어올 때 바로 몸을 자연스럽게 돌려서 흐름으로 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특히 태권의 대표적인 기술은 복장질기라는 기술인데요. 상대의 가슴을 발로 밀어차는 기술입니다. 아주 한민족의 대표적인 발치라고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품발길 하면서 움직입니다. 자, 이크, 이크, 이크. 예, 이렇게 상대가 들어올 때 바로 가슴을 턱 쳐서 넘어뜨리는 동작이 태권입니다. 이렇게 태권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와이크 견줌에서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바로 유술적인 원리와 또 순간적으로 차는 격술적인 원리가 함께 있는 한국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 10년 전부터 인사동에서 태권 배틀이라 그래서요. 요즘 그 젊은 애들이 이제 배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통의 우리 태권과 현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배틀이라는 용어를 해서 태권 배틀이라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모아서 인사동에서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로 태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마다 수백 명씩 경기를 보니까요. 지금 10년, 올해가 10년째니까 그동안 이제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그 태권 거리 기술 이게 단편적으로 구성이 됐죠. 그러나 이 태권 같은 건 종합무예입니다. 발로 찰 수도 있고 또는 접근하면 걸어 며칠 수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예찌시라고 해서 이제 팔 다리 네 다리 이걸 네 활개라고 하죠. 예.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을 이제 합쳐서 이제 활개. 이렇게 춤추듯 그렇죠. 움직이는 게 활개. 그렇죠. 양팔을 휘저으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활개짓이 이제 어디에 사용되느냐. 상대방이 그 어떤 보조순으로 많이 사용되죠. 상대방을 얼르거나 상대의 순간적으로 목댐을 낚아채거나 그래서 보조수단 그러면서 다리를 걸어서 맺히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조수단을 많이 사용할 때 꼭 3박자로만 되는 것이잖아. 가장 기준적인 박자가 3박자라는 얘기죠. 네. 뭐 2박자도 될 수 있고 4박자도 될 수 있고 순간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제 기준은 뭐 삼각법법 3박자 리듬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는 창류, 창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검류. 도검. 예, 그다음에 곰법과 마상무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류는 뭐 기창, 장창, 당파 이런 종류가 있고요. 도검류에는 제도검, 쌍수도 이거는 이제 중국 무예이고요. 외검, 일본 무예, 또 우리의 애도나 봉급검 이렇게 돼 있고요. 곤법이라고 해서 그 무기류를 손에 잡지 않고 채술로 하는 무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을 타고 하는 마상무예가 또 여섯 가지 있습니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월도에 묵직하고 무직하고 그러면서 듬직하고 겉으로는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이래서 썩 세련돼 보이고 멋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월도가 손에 안에 딱 잡히면 이런 어떤 국중한 진중한 것들이 삶의 진맛이 아닐까 매일 느끼면서 수레를 쌍수검법. 결국 조선세법이죠. 네네. 신기하게도 조선쌍수검법은 두 손으로 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 풀이를 한다면 네 개의 칼은 편수검이요. 한 손 칼인데 조선에는 도도 아닌 검으로 두 손을 쓴다라는 뜻이 되겠고
깨지질 않아요. 삶 속에서 무가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죠. 천지 자연으로부터 신명을 받고, 그 신명 무자. 그 다음에 무의 무자. 그 무예라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또 나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춤 무자. 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과 무예와 춤이 기본적인 이제 삶의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삼법 수행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감, 조식, 검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단전의 모든 의식을 그 놓아버리고 그대로 놓고 단전의 모든 걸 집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놓아버려요. 흩어버리고 단전만 있는 겁니다. 이 단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숨을 길게 세세미미 연연하게 가늘고 길고 쭉 끊어지지 않게 예, 어? 쭉 들어마셔서 기운 그 자체만 남게 하는 거죠. 아, 단전까지 쭉 내리고 의식이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천지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천지 자연의 기운 자체가 내 단전의 그 모습에 의식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남은 거죠. 뭐 일반적인 신신 수행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풍요 문화는 증심을 하는 그런 문화로
말을 대지는데요. 증심이라는 것은 맑힌다. 마음을 맑히고 몸을 맑힌다. 이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서로 쌍으로 연기적으로 중도 연기쌍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기적으로 시행되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럴 때 그 쌍운을 하게 될 때 무엇을 보고 쌍운을 보냐면은 우리가 쌍을 본다니까 이제 둘 다를 보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몸 속에서 마음의 흐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몸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그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관찰하고 느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그 느낌이 항상하지 않음을 알게 됐을 때 나의 무아성을 알면은 그 무아성을 통해서 자연과의 공존되어 있는 그 공존감을 실질적으로 이 풍경문화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첫째가 자연을 벗삼아서 지수화풍, 땅, 물, 그리고 불, 바람을 공부하게 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자연을 벗삼는, 자연과 동화되는,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공부가 진행되고요. 그 속에서 예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상 육기 내지는 그런 오예 다섯 가지인데 네. 이런 마상에서 활을 쓰고 칼을 쓰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으니까요. 그러한 무예를 연마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양은 이것뿐이요. 홍대라가 이 허리는 모두 이 허리입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리 있는 한 어떤 게 보여. 이거 뿐입니다. 나한테 쏘는 게. 천비여천이라 해서 예. 이것을 다시 천선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을 도는 모습, 땅의 모습을 지응, 따지자 응하는 자 지응이라고 해갖고 어약우연이라고 해서 연못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천지 두 가지 개념을 합해서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중화를 이룬다. 그래서 인화, 중통 이렇게 세 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역동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무식은 아무래도 신체 단련이라고는 하더라도 무술로 가능성과 무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이 좀 있고 무술 이전에 문인들이 하는 문식이 또 있어요. 예. 모든 이치는 네. 태극에서 나온다. 그래서 네. 이 무극이 태극인데 형상 없는 것을 굳이 표현한다 하면 원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태극 본원도라는 명칭으로 이것이 시작되어 있죠. 예. 이게 실제로 언제 때 그린 그림일까요, 이게? 전문가들의 그 고증에 의하면은 한 70여 년에서 100여 년 됐다고 돼요. 46가지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나 태권의 어떤 형이 있는 것처럼 예. 태격도 무술의 형태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동작이 계속 연결되는데 네. 이것이 낫동작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하나 바로 실전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이 책은 수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예, 예. 만든 메모하신 거네요. 예, 메모. 그게 아마 10년, 한 5, 6년 됐을 거래. 네, 여기 보니까 예. 수박치기에 관련된 내용이 쭉 예, 있네요. 예. 손등치기, 예. 뭐 칼싸움, 겁주기, 예, 예. 솥불잡기, 예. 한 손으로 걸고 예, 차기. 예. 대표적인 공격 자세가 뭐죠? 한 번 발나가 치기, 네. 그 다음에 두 번 나가 치기, 네. 돌려치기. 어깨로 넘어치기, 안다리 차기, 뭐 무릎 차기. 학춤도 있네요. 네. 학춤이 이거예요. 아, 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몸이 유연해야 네. 몸이 동작이 빨라지거든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공체조는 골근육을 강화하는 내공수련법인데 이름을 지대체라고 합니다. 지수화풍 4대를 고르게 하는 체조 중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법은 영정 좌관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수련법입니다만은 이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몸 전신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기르는 양생하는 그런 명상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동작에 맞출 필요 없이 천천히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은 힘을 넣지 말고 부드럽게 천천히 10분이든 20분이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영정좌관 수련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동작과 한 동작의 연결 사이를 최소한 1분 정도 느리게 천천히 해야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모든 동작들은 우리 인체 내에 흐르고 있는 기혈을 따라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안과 바깥 이런 그 우리 신체 내부 또는 바깥 또는 이 정신세계를 조화롭게 길러주는 명상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형태가 역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역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도 역근을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우리 저 기자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랫배로 힘이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강하게 꺾으면은 예, 밖으로 꺾어도 그렇고 예, 안으로 꺾을 때 더 안으로 착 들어오죠. 예, 그러듯이 역근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신체의 구조상 아랫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한다라는 것은 지기와 천기를 바로 조화를 시키는 게 몸의 형태로 역근법으로 조화를 시켜서 아래로 채워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조상님들은.
그럼 문주님은 평소에 했을 때의 능력은 회전을 했을 때 자기의 그 몸의 전체 중량을 실려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은 아주 단순하고 공간이 없는 곳에서 방에서나 거실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힘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큰 힘은 괴력은 자기 몸을 우리가 그 지렛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렛대라는 것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쓰는 건데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지뢰화시키는 거예요. 큰 지뢰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굳이 격파하는